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CNBC 측에서는 오히려 금리 변화에 적응하는 시장의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제 요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러한 추세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인다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시장은 이미 낙관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목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애플의 현재 주가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4일 저점 이후에 19%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서 오히려 부품 부족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0.6%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음 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아주 좋을 것이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상업용 PC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감소를 하겠지만은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 는 목표 주가를 365달러 선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AMD입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에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AMD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 선에서 13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투자 의견이 잇따라 하향 조정됐는데요. 2분기까지 실적 자체는 탄탄하겠지만은 성장세 둔화가 부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AMD뿐만 아니라 NXP 반도체 등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AMD 주가는 무려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기업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포드인데요.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3%가 넘게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포드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지난 1년간 포드의 주가는 100%가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는 2022년에 수익의 약 100배 거래된다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러스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아주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4분기 보험료가 지난 분기에 9.2% 인상이 되면서 마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토네이도와 산불로 인해서 재해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간밤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오늘 새벽 6시에 마감했는데 전강 후약장이었습니다. 일단 오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반등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 일단 성장 둔화의 전망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상당한 위축된 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3대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단 전강 후약장세가 들어갔고 3시 이후에 특히 장 막판에 투심이 상당히 크게 위축이 되어가지고
대량의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채 금리는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에 따라 가지고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WTI는 EIA에서 재고가 51만 5천 배럴 정도 아주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약간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어제는 반등을 했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탁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현재 주식 증시의 수급은 좀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금리 인상은 약간의 제동이 좀 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속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추경 예산안에 관련된 이슈가 되겠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금리 상승 효과를 오히려 상쇄시킬 우려가 나오고 이것이 증시에 들어온 이 자금들은 증시에 들어온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실물 경제 단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대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주들의 불안이 다시 가중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달러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런 초강수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불안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천연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 ETF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3대 지수가 계속 조정장에 들어감에 따라서 당분간은 낙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아마 다음 달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에 맞춰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의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오히려 약한 수급으로 인해서 순환매 장세가 더 될 것으로 보이고 달만 한다면은 약간의 상승, 즉 기술적인 반등은 잠깐 들어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